진짜 최고의 배경이죠. 세계 7대 절경. 세계 7대 절경. 이제 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속으로. 이거 주고 개림이죠. 네, 대박. 와, 저 속으로. 사진이 너무 예쁘게 됐다. 이게 위에서 보는 거랑 또 밑에서 보는 거랑 훨씬 다르다. 아, 너무 멋있다. 우와! 야, 진짜 너무 예쁘다. 배까지 타신 건가요, 지금? 네, 배도 기가 막혀요. 아, 저 배 너무 괜찮다. 저 배 괜찮아. 쌍둘리에 산대데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하늘에서 한번 우리 베트남 절경을 이렇게 쫙 보고 하룽베이 절경을 봤으니까 이제 물 위에서 보려고요. 아, 원래는 이게 한 2박 3일 뭐 1박 2일 이렇게 코스가 있어요. 근데 1일 코스도 있거든요. 아. 한 6시간 타는 코스가 있어서. 아, 오늘 1일 코스만 타는 거야? 네네. 1일 그리고 코스 타고 올라가요. 가다 보면 또 동굴 들어가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 아, 이것도 뭐 싸진 않네요.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하이. 헬로. 헬로. 오케이. 땡큐. This way, please. 오케이, 댓. 땡큐. 저기 올라가 있거든.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아, 6시간 걸려요. 오는 것만 한 2시간 넘게 오더라고요. 시간 꽤 걸리더라고요. 진짜 기나 봐, 진짜 좋다. 와, 이거 보인다, 그치? 우와, 올라가서 보시죠. 야, 저 야자 수있어. 야,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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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이렇게 앉는 거야. 우와! 우와, 다 축제! 선배, 저기 바위 보세요, 바위. 우와, 너무 예쁘다. 사진으로만 보다가 진짜 이거 실제로 보니까 와, 대박이다. 근데 여기 약간 여기 좀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배? 여기 하룽베이가 산무래요. 아, 산무? 세 개가 없대요. 바다인데 파도가 없어요. 뭐 왜냐면 호수 같아 진짜. 그렇죠. 예. 네. 저기 저 바위 섬들 있잖아요. 쟤들이 이제 천연 방파제 역할을 방파제 역할을 해버리는구나. 네. 자연 방파, 자연 방파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파도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바다 냄새, 비린내 있잖아요. 바다 비린내. 우리 딱 바로 냄새 나잖아요. 소금기가 가라앉아서 비릿한 그 바다 향이 덜 난대요. 전혀 안 나.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비릿한 향이 안 나니까 갈매기가 없네요. 아, 맞네. 갈매기가 없네요. 어머, 그러네. 신기해. 여기 와서 지금 갈매기를 본 적이 없어요. 바다인데도. 낙가라 뭐, 날아다니는 거 봤는데 그게 갈매기가 아니라 헬리캠이었어. 예, 네, 그건 드론. 네. 드론. 귀여우셔. 야, 저쪽에도 있어. 어디? 저쪽에도 다. 딱이야? 야, 이만큼이 지금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가 없지. 와. 너무 신비로운 도시다. 우리 이나 씨 정말 조선을 너무 오네요. 너무 예쁘죠? 아니, 너무 예쁘죠, 저기? 이쁜 거 아니에요? 영화 콩 뭐 이런 거 보면 거기 지금 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기서 옛날에 좀 영화 찍지 않았어? 그 인도 차이나? 아, 그럴 거예요 아마. 그치, 네. 인도 차이나 배경이 인도 차이나라는 영화 찍었어요. 아니, 이거 약간 만화에서나 보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뻑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위에서 보는 거랑 또 밑에서 보는 거랑 훨씬 달라요. 아,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날씨가 좋아. 선생님, 여기 뭐 20만 동 안에 있는 그 바위섬이 있대요. 이게 향로바위라고 하는데. 그 돈이랑 맞춰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인증샷 많이 찍어요, 저기서. 요 조그만 거 얘기하는 거야? 저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지? 저 조그만 거. 돈 끌어봐, 돈 끌어봐. 조그만 거. 오, 이거네, 저거네요. 야, 이걸 찍어봐.
보여? 저 바위가 너무 작게 보여. 이거. 저 밑에 저기. 카페. 이거. 아, 저거랍니다. 이렇게. 이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똑같아. 야, 여기 밑에. 봐봐, 여기 구멍 난 거. 예. 네. 맞아. 저기 지금. 이 위치가 여기 가서 여기서 보는 위치 딱 위치야.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스인데. 키스바이래요, 키스바이. 바위가 둘이 뽀뽀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인데, 닭으로도 보일 수 있대요. 그래서 닭 두 마리가 싸우는 것 같은. 아, 뽀뽀하는 거야, 둘이? 사람이 키스하는 걸로 보이느냐, 아니면 닭이 키스하는 걸로 보이느냐에 따라 사람 성격 테스트가 나오나? 일단 닭으로 보일 것 같아요, 왠지. 그지? 예. 나왔다. 저거 얘기하나 보다. 근데 사람인데? 뭐가? 대박! 아, 미녀와 야수! 아, 미녀와 야수! 오, 그러네. 이쪽 게 야수, 미녀. 예. 예. 아. 그렇게 보면은. 아, 남의 자연을 그렇게. 오! 진짜 면사포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면사포도 뭐, 왕관. 맞아요. 왕관 쓰고 이렇게 착 면사포. 이쪽은 거의 사자 수준입니다. 완전 사자. 네 말 대로 미녀와 야수가 맞다. 미녀와 야수다. 이야, 미녀와 야수가 숨어 있었네, 여기. 근데 약간 왼쪽이 이제 사자에서 차우차우 정도. 차우차우 같대. 점점 강아지로 바뀌고 있어. 이쪽에는 약 시추. 시추 머리 이렇게 묶은. 머리 위로 묶은 시추. 개바위네. 개바위. 야. 누가 뽀뽀바위 이거 개바위네, 개바위. 개바위, 개바위. 이거 차우차우랑 시추랑 둘이 뽀뽀하는. 진짜. 진짜야. 네, 앉아서 둘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뽀뽀하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내가 봤을 때 약간 고릴라 같은데. 말티스가 뛰고 있어. 물개 같지? 해물 물개? 지금 어느 쪽이. 개 뽀뽀바위. 강아지 뽀뽀바위? 이거 말이 잘해. 개 뽀뽀바위. 개 뽀뽀바위. 그럼 식사하실래요? 우와, 우와, 우와. 새우 먹을래. 저건 이제 배에 따라서 메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다, 네. 와. 잘 먹겠습니다. 샹들리에. 보통 크로스핏 하면 파도가 있어서 먼지 약간 조금 멀미 나고 그러거든요. 울렁거리고. 근데 이거는 없어. 지금 파도가 없으니까. 없어. 네. 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분위기가 이 맛을 더하는 것 같아요. 아, 좋다. 약간 럭셔리하다. 사는 맛 날 것 같아요.